안녕하세요. 친절한 광자씨 참사랑 정원입니다. 오늘은 지하 온실에 벽에다가 걸수 있게끔 벽걸이 화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화분을 세 개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서 벽에다 걸려고 합니다. Perfect. 종류는 특엽옥점하고 까라솔하고 미틀잼하고 세 종류를 심어 보겠습니다. 접심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장도 잘 되고 기르기 쉬운 다육이 같습니다. 이렇게 까뭇까뭇하니 하얘진 거는 손질을 좀 해주고 떼어주고요. 이거는 미틀잼인데요. 한 곳에서 입장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이렇게 합식으로 심어놨던 덴데 이게 옆에 것을 가려서 하나를 적심으로 잘라왔습니다. 여기다 심어주겠습니다. 뿌리 내리라고. 국자가 고운 마사인데요. 위에다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보기에도 좋고 다육이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꼬지도 반응하고 근데 특엽옥젓하고 깔아서는 이꼬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모르지만 적심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좀잘 자랐고요. 특엽 업적도 그러고 이렇게 적심이 참잘 돼서 잘 자라지고 있습니다. 하고요. 특엽옥젓이고요. 심어놓으니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미틀잼입니다. 벽걸이용에다가 세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심었습니다. 이대로 자라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